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8년 행시 순환 3회 복도행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는 조합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한번 치고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 고민 갑이 조합 설계를 다투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 조합 설립인가 전 소외 종류가 문제가 되는 바 설립 결의가 사업상합동행인지 민사동을 재개해야 되는지 인가 후에 재개할 소외 종류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쟁점이 점이 네 줄 정도 참 좋네요. 인가전에 재개할 소유 종료, 민사송인지 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인지까지 붙여줘야 돼요. 답까지 쓰면 안 됩니다. 민사송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적극 소극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설립결의 법적 성질은 민법과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련된 판례를 써줬네요. 판례를 써주면 일단 무조건 점수를 맞고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상 법률행위는 합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송의 대상이 된다. 아주 잘 썼네요. 따라서 X구 주민 갑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그렇죠. 이 피고도 정확히 설치를 해줬습니다. 키워드를 지금 굉장히 정확히 잡고 있어요. 추진을 피고로 사업상 합동행위인 당해 조합 설립 결의를 민사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완벽합니다. 나머지 설립 동의하자가 뭐 갑 등은 무효라면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을 구하는 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무효확인 소송 또는 뭐 부준제라면 부준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인가 후에 제기할 소의 종료 항고소송인지 답 먼저 써줬고요. 설립 인가 처분의 법적 성질 특허인지 관련된 학설 논의 써주면서 학설 여기서 복합채설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격을 동시에 가는 것으로 보는 복합채설이 있다. 왜냐면 이 견해를 취한 학자들도 있으니까. 판례 사건적 처분에 관한 내용 판례를 한자로 눈에 띄게 잘 썼네요. 자, 사건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자, 사건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연출했습니다. 논의 시대까지 썼네요. 눈에 띄게. 실행은 소송 형태에 있다. 인가로 본다면 기본행위인 조합 설립 결의 자체 이건 지금 추진위의 민사 합동행위라고 봤으니까 민사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겠죠. 특허로 본다면 특허에 이르는 사전 절차인 설립 결의는 특허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툴 수 없고 특허 자체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때는 특허를 행한 관계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사안의 경우 관련 조문 써준 거 조문 구체적인 설문 내용 그리고 키워드 행정주체가 되는 법적 지위가 상설되므로 사건적 처분으로서 특허에 해당된다. 자, 여기는 지금 포섭의 삼박자를 정확히 가르쳐줬습니다. 참조조문, 설문내용, 판례 키워드. 이게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완벽한 답안지를 썼어요. 자, 아주 애누리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썼네요. 소외 종류. 뭐 물론 복합채설을 취한다면 1조 정관의 의미를 좀 뭐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소외 종류도 아주 완벽하게 잘 썼어요. 설문 2로 들어갑니다. 쟁점 의미 한 4줄 정도. 내부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써줬네요. 내부 의미를 받은 구청장에 조합 내부 의미를 받은 자의 이런 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무효사유인지를 지금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반어를 조금 더 써준다면 내부 의미 뭔지 정도는 조금 한 두어 줄. 특히 핵심은요 어떤 목적으로 사무 편의죠. 사무 편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권한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임 기간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명의로 대외적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조금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도 내부 의미는 가능하다. 대신 대외적으로 권한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위임청이 여전히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수임기간에 자기 명의로 처분한다면 무관한 자의 행위로서 과연 무효사인지 취소사인지 문제가 된다? 핵심은 뭐다? 학설 뭐 세 줄 좋습니다. 판례는 무효사유를 보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수임청이다. 핵심은 이거죠. 이거. 행정관나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고 법은 공포되어 있죠. 명백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뭔가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일로서 대중으로 국민들에게 명백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법적히 무관한 죄의 처분은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관할 법정죄는 조직 내부에 관한 행정조의 내부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명백성이 없다 보면 취소사유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뭐가 더 좋아요? 무효사유가 좋죠. 재소견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행정법 강의 안정성을 강조한다면 취소사유로 가서 재소기간, 단기의 재소기간이 적용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일단 판례로 가는 게 좋습니다. 판례로 가서 무효를 보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유인 규정이 없어서 내부임을 한 경우 행정원의 법정주의에 따라서 블로블로 내려가서 무효사유로 가면 되겠습니다. 피고자격과 승소관에서 무효라면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원과 무효확인,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취소의 소송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피고자격은요 13조 3조 2항을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잘 썼네요. 13조 간단하게 두 줄로 막아버리고요. 내부임의 경우에는 판례의 경우는 판례를 정확히 눈에 띄게 써줬네요. 한글로 쓰더라도 글씨는 크게 써주세요. 사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설문 내용을 구체적 내용으로 포섭하고 있는 게 아주 눈에 띄네요. 내부를 받은 내부임을 받은 수임 기간은 엑소구 구청정평. 자, 이런 경우는 위임청인 시장을 그렇게 위임청 누구 이렇게 정확하게 사안 포섭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고 명의로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되고 자신의 명의로 그런 처분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 했다면 처분 명의자로서 피고자격을 갖는다는 거. 승소 가능성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당연 부위라면 사정 판결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주 답안지를 상당히 잘 쓰네요. 나만 할 데가 없습니다. 자, 다만 뭐 굳이 언급을 좀 한다면 이제 학설 다툼이 나왔는데 내부임을 받은 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물론 이 쟁점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설은 특별히 문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관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성 정도 뭐 이런 단어가 조금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네요. 1분의 2 협의 소익 일반론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최대한 줄여 써야 되겠죠. 효력 소멸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소멸에 해당된다. 좋습니다. 소유 유지 여부. 소액에 관련된 내용이죠. 유사 사안에서 판례는 판례 처리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후속 행위가 있을 때는 여전히 소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를 적어주는 게 여기서는 이 판례를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두 가지 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판례 두 가지. 첫 번째,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그러면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 처분만이 소외 대상이 되지만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했을 때, 처추변 그리고 불가분적이지 않을 때, 가분적일 때 이럴 때는 당초 처분은 소외, 당초 처분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초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될 수 있고 물론 변경된 부분도 별도 소재기에 가능하고 이렇게 병합적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이 판례가 최근 판례하고도 많이 썼는데 이 판례가 어떻게 보면 과거 판례와 연결되면 과거 판례와 연결되면 여기가 조금 더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 처분에서 대체가 되거나 주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주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원칙은 얘가 맞는 겁니다. 원칙은 당초 처분을 소멸하기 때문에 변경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조합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예외적으로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 조치가 있었을 때 이런 후속 조치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멸한 당초 처분의 효력을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판례가 있었던 겁니다. 이 판례가 어떻게 보면 최근 판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전 판례지만 이 예외까지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변경 처분의 당초 처분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면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많은 후속 조치가 나왔다면 당초 처분 하나만 취소시켜버리면 나머지가 줄줄이 다 일거에 해결돼 버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분쟁의 이례적 해결
다른 말로 소송 경제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소익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판례 아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특히 소송 경제라는 측면을 정확하게 현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쟁이 이례적 해결이라는 소송 경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당초 조문의 효력을 유지시켜주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본안 판례의 필요성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겠네요. 대부분 다 못 썼을 텐데. 강의시간에 얘기했죠. 특히나 유사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 판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간을 열심히 들었다면 이 판례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관리처분 계획 관련해서는 시험이 설립인가 전후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처분 또는 시행계획인가 전후로 다툴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면 좋겠죠. 구독자 행정교육에서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유효하게 그 효력이 완성된다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을 다툰다는 실익이 딱 논의하는 이유 자체를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논의 실익 여기 있었네요.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 좋습니다. 인가전의 권리구제 수단은 인가전은 감은 공법상 합동의인 총의결. 왜냐면요, 이미 설립인으로서 조합으로서 성립했기 때문에 공공조합이죠. 즉 협의 공공단체 중 공법상 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공조합으로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일한 의사 방향으로서 합동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의라는 것은 동일한 의사 방향의 의사 합체이기 때문에 공법상 합동의니까 당사자 소송을 한다. 이때는 2편 아주 좋네요. 2편 때문에 여기서는 배점을 더 받겠습니다.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A조합이 되는 겁니다. A조합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거죠. 이중적 지위 중에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 격은 행정주체인데 이때는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A조합이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 격을 갖는다. 완벽합니다. 다음. 저는 이 답안은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 답안이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수석 답안이 될 겁니다. 왜냐면 군데군데에서 N우리가 없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당사자 소송에서 가처분을 추정한 판례가요, 명시적인 조문구조를 이야기해줬습니다. 이걸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것까지 넣어줬어요. 44조 1항에서 23조 정확히 2항 집행유예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조 2항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민지법 300조에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을요, 소송을 물어봤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소재기를 하면서 이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권리구제 수단으로 같이 논해준 것이죠. 제 예시답안에는 이거 있나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 점수입니다. 왜냐면 최근 판례에 놓은 것까지 정확히 써줬어요. 딱 세 줄로. 세 줄로 이 답안지 레벨은요, 70점 중후반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썼어요. 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세 줄로 딱 막아주는 거죠. 특히 조문과 대해서 관련 판례까지. 최근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설마 이 판례를 모르는 교수가 시험 내지는 않았겠죠. 인가 후. 뭐 항고소송 관련해서 이때는 행정청의 지위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A조합. 아주 좋습니다. 완벽하게 썼네요. 뭐 이 정도 쓰면 이제 수석 답안이 되겠죠.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A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설립계획의 하자를 민사로 다툴 것인지 항고소로 다툴 것인지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깔끔하게 썼네요. 인가의 법적 성질, 사법상 협동 행위가 되는 이유, 여기 써줬네요. 추진위원회는 우리 판례가 뭘로 보고 있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법률 행위는 다 사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실제 판례도 있으니까 이거 공법행위 아니에요. 사법행위로 보아서 민사소송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 실무가 있으니까 다른 책에 이상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 올해 다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타 교수님들 거 옛날 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 공법행위로 잘못 써놓은 책들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판에는 다 수정이 됐어요. 자, 조합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설을 써주고 판례를 써줬네요. 인가로 보는 게네, 특허로 보는 게네. 학설은 뭐 복합체설, 복합체설 설명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복합체설 그 1호 정관에 관련된 내용까지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짐으로 그런 행정주체의 지위를 창설해주는 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관련 조문까지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항상 조문에 이렇게 꼭 써줘야 돼요. 다만 이로에 따라 조합 설립인과 A조합이 작성한 정관의 효력을 보충 완성할 뿐임을 들어 여기 좀 주의하십니다. 뿐임을 들어서가 아니라 효력을 보충 완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복합 채설에 놓은 거예요. 복합 채설은요 특허적 성격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허적 성격도 있지만 이로 정관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게 복합 채설이죠. 완성할 뿐임을 들어 반론, 뭐 반론이라고 보기는 그럴 거예요. 이런 복합채설의 논문을 취하는데 해당 문제는 복합채설에서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참조조문에 1호 정관을 남겨놨을 뿐이니까. 1호 정관이 복합채설에서 인가적, 설권적 처분인 판례뿐만 아니라 인가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부분에 관한 중요한 논거가 정관이거든요. 신청해서 정관을 같이 제출하면 정관의 효력을 완성시켜 준다는 부분인데 그게 복합채설의 중요한 논거여서 그 조문, 특히 1호 정관만 들어갔어요. 참조조문에.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문제는 복합채설에서 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요. 사실은 이 판례도요. 판례가 설권적 처분으로 보기는 했지만 인가적 성격도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은 효력을 완성시킨다는. 그래서 복합채설을 취했다고 판례를 편성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복합채설은 빼먹지 않고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나머지. 인가천 후 깔끔하게 썼네요. 조금씩 더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전 답안지처럼 좀 가미할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썼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지금 강화사 인가를 보는 경향에 따르면 웬만한 판례로 가야죠. 판례를 먼저 써주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판례를 먼저 써주고 다만 인가로 본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낫겠죠. 왜냐면 설권적 처분을 대부분 지금 결론이 끝났는데 오히려 인가를 먼저 쓰고 본인이 써야 될 판례를 뒤로 빼는 건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인이 이 학설을 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판례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는 학설에 따른 논문을 먼저 써주고 다만 인가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가만 해주는 게 좋아요.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병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 A조합 인가의 효력 및 위법성 정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잘 썼는데 갑자기 학설이 나오는데요. 그 전 거를 봤을 때, 지금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갑자기 학설이 튀어나오고, 학설 전에는 지금 제목이 없잖아요, 지금 제목이. 항상 쟁점 이론 접는 훈련하라고 했죠. 학설이 나오면요. 뭐에 대한 학설인지는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물론 여기 읽어보면 뭐 대략 알아볼 수는 있지만, 내부 임명받은 자가 자기 명의를 처분한 경우 뭐 이런 정확한 쟁점 이름을 좀 적어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쟁점 이름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판례랑 뭐 잘 썼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은 행정원화 법정주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법으로 정해놓고 법이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본다면 당연히 뭐를 볼 것이고 다르게 또 행정원화 법정주의는 행정주의의 내부적 권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명백성이 없다고 본다면 취소 사유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피부적격과 승소 가능성. 자, 이런 게 나오면요. 먼저 이렇게 조문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원래 조문, 판례, 소개로 가는 게 좋습니다. 13조 2조 2항에 대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조문을 먼저 써주는 게 좋겠다. 여기 포섭한 부분은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것이 아닌 점, 줄여서 무권한 자의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 자체는. 도정법 16조, 이렇게 참조조문을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언어만 좀 정제시킵니다. 무권한 자의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 이렇게 좀 언어를 정제시키면 좋겠다. 자, 논문의 논점의 정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 소익 관련된 내용이네요. 소익이 일반적으로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적는다면 소익의 의의 근거, 보통 근거, 그리고 소익이 없는 경우 정도까지는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판례를 써줬네요. 다만 후속 처분이 있을 때 이 판례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종전 차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을 때 소익이 유지된다는 이 판례가 지금 빠졌네요. 이 판례를 빼먹으면 결론이 좀 이상해질 수 있죠. 자, 관리처분 계획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을 텐데 판례를 안 하니까 누구나 더 쓸 수 있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뭐고 이때 인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가 전후. 총회 의결을 대상으로 무효확인, 무효 또는 부존재. 여기는 무효라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행정주체의 지위로서의 조합. 아주 좋습니다. 인가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 계획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A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무효라면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을 권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유법성 정도. 이거는 이제 앞에서 유법성 정도는 이거는 설문에 지금 무효를 다툰다는 말이 있죠. 설문에. 무효를 다툰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을 권한 취소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썼네요. 무효확인, 무효선을 권한 취소 써서. 좋습니다. 자. 쟁점이 정리. 이렇게 동호반복하면 안 되죠. 뒤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간단히 써주세요. 이거 질문을 그대로 써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가의 법적 성질. 기본 개념을 써주는 것 좋은데, 뭐 학설은 많이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만 쓰지 말고, 조금 더 써주는 게 좋겠어요. 사건적 처분 판례. 생각건대, 논의 실익. 이런 것들을 좀 부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답안지를 보니까, 아직, 쟁점이 정리를 쓰는 거 보니까 아직 답안 요령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많이 되어 있진 않은데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답이 되는 것들은 쏙쏙 썼네요. 지금 보니까. 초기 답안지로서는 이 정도도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 처음 답안지를 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쓴 답안지. 보니까 아직 훈련을 많이 안 한 답안지인데 괜찮습니다. 특허적 성격, 항고소송. 답이 되는 건 쏙쏙 빼놓지 않고 다 썼어요. 외부인.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위법성 정도, 학설. 나중에 학설을 뭐 한 줄만 쓰는 것, 보통 한 두 줄 정도 쓰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학설의 논문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무효서를 취하면 취소를 앞으로 빼고 무효서를 논문을 조금 써서 한 줄, 반 두 줄 정도 쓰는 겁니다. 판례는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보통 세, 네 줄 쓰는 게 보기는 가장 좋아요. 생각건들은 이제 실익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초기니까 암기가 안 되겠으니까 이 정도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피고적격. 피고적격이 나오면 피고적격 13조, 2조 2항은 그냥 기계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만일 적지 않더라도. 조문 쓰고 판례 쓰고 검토 이렇게 쓰고 소결. 조문이 하나 빠졌네요. 좀 뭐 여러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소송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효동 확인 소송,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소송 뭐 잘 써줬어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다른 말로 무효 선언을 구하는, 무효 확인이라고 써도 돼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그래도 보니까 처음 이렇게 이 순환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답안지 틀이 안 잡혀있는 분들은 이 답안지도 참조하세요. 왜냐면 앞에 두 답안지는 좀 내공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초기에는 어떤 계단을 다섯 계단 한꺼번에 건너뛰기 좀 힘드니까 이 정도 답안을 흉내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소익 일반론 좋습니다. 근데 일반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소멸한 경우로 이렇게 연결시켰네요. 논리 좋습니다. 목차가 길어도 상관없어요. 관련된 판례가 가장 중요하겠죠. 후속 조치가 있을 때 소익 관련된 내용까지 부정되면 원칙이다. 다만 후속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익 긍정된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구나.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건데 강의 시간에 얘기한 내용을 여기서 또 딱 살렸어요. 아주 좋습니다. 초기 답안지 형태지만 아주 훌륭해요. 오히려 이런 답안지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교수가 원하는 것들을 쏙쏙 썼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답안지입니다. 인가전, 당사자 소송, 자, 행정조치 조율서 A조항 뭐 중요한 키워드는 다 살렸어요. 지금 보니까.
인과 후에는 총의 의결부터 썼네요. 이건 뒤로 좀 빼는 게 좋은데. 관리 처분 계획에 이르는, 즉 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사전 절차에 불과다. 따라서 총의 얘기를 별도로 다툴 수 없고 인가로 말미암아 계획은 조합원을 구성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바 가본 행정청의 지휘를 갖는 A조합을 상대로 항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인이 이해한 대로 굉장히 잘 썼어요. 스스로 되새김질 해서 썼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초기 답안지 형태지만 판례가 요구하는 또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쏙쏙 잘 쓴 마지막 답안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답안지를 참조하면서 자기 답안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삼순환 때 훈련 단계에서 이런 답안지를 여러분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실전에서는 고득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